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시작하기 전에 먼저 5월 영주권 문호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예,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고 이 시간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이제 취업 이민은 전반적으로 변화가 없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좀 변화가 이제 가족 이민은 조금 이제 변화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하게 한인분들 많이 관심이 가지신 분야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네. 이제 그거에만 조금 변동이 있어서요. 이제 그거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 이민하고 관련해서 네. 이제 조금 우선 저기 접수 가능 일이 조금 당겨진 거죠. 그거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네. 뭐 취업 이민하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네. 사활하고요. 이제 첫 번째 는 이제 그 영주권자의 배우자. 제가 영주권자인데 이제 배우자 또는 저한테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초청하는 경우죠. 네. 그 I485를 접수하실 수 있는 날짜는 사실 똑같습니다. 사실 동결입니다. 네. 2023년 9월 1일 또는 그 이전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이제 만약에 내가 영주권자인데 그러니까 배우자랑 결혼해서 초청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I-130이라는 그 초청장만 일단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선 일자가 돌아와야겠죠. 네. 오늘 만약에 접수하셨으면은 2024년 4월 16일이죠. 그럼 이제 차차차차해서 그 날짜가 2023년 9월 1일까지 돌아와야지만이 I-485를 일단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무슨 이제 접수 가능일은 일단은 동결인데 네. 승인 가능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우선 일자가 요 날짜나 이전인 경우에는 이제 영주권 심사가 끝났으면 승인해 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네. 사실 9개월 2주가 전진을 해서 네. 2021년 6월 21일 네. 이전에 I-130을 접수하신 케이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영주권을 승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최종 승인 가능일이 2021년 6월 21일로 예, 예. 9개월 전진했다라는 예, 9개월 2주 소식이? 정도 전진했습니다. 네, 9개월 예. 2주. 이제 그것만 일단 변화가 있고요. 뭐 네. 이제 요게 제일 관심 있어 하셔서 그것만 일단 소개해드렸고 이제 다른 가족 이민도 좀 변화가 있지만 이제 그건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네. 좀 애석하게 취업 이민은 지난주와 사실 다 똑같습니다. 네. 전순위가 일단은 전부 다 이제 동결 상태인데 유일하게 이제 종교 이민 안수직의 경우만 네. 접수 가능일이 일주일 전진을 해서 접수 가능일이 2020년 12월 1일입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 이제 I-360이라고 그러죠. 종교 이민 청원서가 접수된 날짜. 그 날짜가 보통 이제 접수돼서 이제 이민국이 받은 날짜가 보통 그게 프라이어리티 데이트, 우선 일자입니다. 그럼 이제 그 날짜가 2020년 12월 1일 또는 그 이전인 경우는 이제 드디어 I-485를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드디어. 예. 네. 근데 뭐 지금 굉장히 뒤로 밀려 있습니다. 사실은 뭐 작년, 지난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I-360이 딱 승인만 나면 I-485를 넣을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이게 네. 뒤로 밀린 게 지금 아직까지 회복이 거의 안 지난달에는 물론 이제 굉장히 전진을 많이 했는데 네. 여전히 지금 조금 미흡하네요. 빨리 좀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종교 이민은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네네. 네,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1개월 전진됐다라는 거, 진전이 됐다라는 거. 접수 가능일, I-480으로 네, 접수 가능일이 360이 승인이 나신 경우.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지난달과 동결이죠. 네. 예, 취업 이민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좀 많은 진전이 있길 바라면서 예, 예. 네. 오늘 이 시간 또 오늘의 주제로 한번 이야기 예, 나눠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 상담 시간 이 시간에는 취업 이민에 대한 모든 정보 정말 받고 나서 주의사항까지 오늘은 예, 예. 낱낱이 속속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우리 변호사님께서 네. 알려주시겠다라고 예, 예. 방송 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취업 이민이란 게 어떤 무엇이고 어떤 분들이 예. 스폰서를 할 수 있는지 자격 요건도 예, 좀 합니다. 예. 일단 제가 이제 특징적인 네. 거를 먼저 알려드리면은요. 취업 이민이라는 거는 이것도 역시 이민입니다. 네. 모든 이민은 누군가 나를 초청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시민권자가 나를 초청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만약에 영주권 신청한다 그러면요. 네. 또는 뭐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모든 이민은 초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패티션. 이민 청원서를 접수해줄 초청하는 사람이 있는데 취업 이민은 그 초청자가 이제 회사인 경우죠. 네. 예, 물론 이제 개인 소유 비즈니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역시 회사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가
법인이 또는 이제 개인 소유의 사업자가 이제 영주권 청원서를 접수해 주는다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취업 이민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취업 이민은 또 이제 다른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조금 재밌는 것이 다른 모든 이민은 대부분 그냥 USCIS라는 이민국에서 모든 일을 다 처리를 하는데 네. 이 취업 이민은 두 가지 프로세스로 갑니다. 투 스텝. 아, 그래요? 예, 예. 네. 왜냐하면은 이, 이 취업 이민 그 뒤에 있는 이런 모든 레귤레이션 같은 거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노동 허가서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네.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보호하는 거 노동자의 권익이죠. 어떻게 보면 네. 미국 노동자의 권익. 근데 그 미국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곳이 이제 노동청이겠죠. 네. U.S. Labor Department인데 일단 그 노동청에서 이제 이걸 주관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취업 이민의 경우에는 노동청 과정과 이민국 과정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같이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두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 저희가 준비해야 될 뭐 서류라든가 이런 게 더 많아지는 건가요? 훨씬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노동청에서 일단은 이 영주권 신청자가 영주권을 고용주께서 노동 그러니까 스폰서를 해서 영주권을 받을 신청할 수 있도록 네. 허가를 먼저 노동청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뭐 알려진 대로 이제 노동청 과정이라 하면 첫 번째 단계는 보통 이제 적정 임금을 정하는 것이죠. 네. 프리벨링 웨이지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이건 뭐냐면은 영주권 신청을 빌미로 더 낮은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미국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직종에는 돈을 이만큼 봉급을 줘야 된다. 웨이지를. 그 적정 임금을 정해주는 것이 이제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이라고 그러죠. 네. 노동청에서 이제 이걸 많이 일단 첫 번째 단계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노동청이 그러면은 어카운턴트라는 직종으로 이제 신청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그 직종에 이런 학위가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일을 합니다. 네. 또는 이제 경력이 필요한 경우는 경력을 적시하고서 잡 디스크립션을 보내면 그럼 이 직종은 얼마를 줘라 그러고 딱 노동청이 정해 줍니다. 그것이 적정 임금. 회사가 정하는 게 아니군요. 회사가 정하면은 마음대로 낮게 주겠죠. 네. 영주권을 빌미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낮은 임금으로 이 사람을 쓰게 되면은 결국은 피해를 보는 건 미국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네. 노동청에서 이만큼 줘야 된다고 딱 월급을 정해줍니다. 이것이 프리베일링 웨이지라고 그러고 적정 임금 결정 단계가 이제 그 노동청에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일단 뭐 지원자가 적었던 여파도 있고 좀 그래서 약간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뭐 한 달 반에서 두 달이면 나왔는데 네. 최근에는 뭐 10개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고 꽤 걸리네요. 그렇죠. 네. 이거 자체만 10개월에서 한 1년 가까이 걸린 경우도 있고 또 네. 어떤 경우는 조금 빨리 나오곤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도 대충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을 좀 염두에 두고 신청을 해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고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은 노동청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항상 네. 민주당은 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노동청 노조의 조합원들이 미국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네.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청 과정이 좀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길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바마 네.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노동청에 이것을 신청을 했을 때 네. 그 적정 임금의 그 네. 금액이 결정이 되기 전에 만약에 네. 나의 신분 상태가 끝나버렸다. 그러면 안 되죠. 노동청의 안 모든 과정, 나중에 설명할 펌 과정이 다 끝나고 영주권 신청사가 들어갈 때까지 신분을 네. 유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 노동청 과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민하고는 상관도 없고 네. 판례상으로 봐도 노동청 과정에서는 이민 의도가 있었다고 보지도 일단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제 그렇게 적정 임금이 정해지고 나면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월급은 이만큼 주는 걸로 결정이 됐다. 그러면은 미국 노동자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광고를 해야 되는, 뭐 그냥 광고 리콰이먼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뭐 썬데이 뉴스에 두 번, 그리고 이제 각 주에 있는 워크포스 에이전시, 그러니까 뭐 노동청에서 이제 노동청 웹사이트겠죠. 각 네. 주별로 되어 있는 거. 이제 그런 웹사이트에도 광고도 몇 번 하고 이제 다른 리콰이먼트도 있는데 광고를 일단 해야 됩니다. 네, 구인 광고. 구인 광고죠. 네.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미국 노동자들에게도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광고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단순하게 우리는 뭐 광고 기간이라고도 하는 것도 맞는데 네. 이 기관은 사실 정확한 명칭은 리크루트먼트 기관입니다. 그렇군요.
외국 노동자를 쓰는 대신에 미국에 있는 노동자들을 뽑으려고 노력하는 기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광고를 내면은 레즈메가 전부 다 날라오고 오고 그러겠죠. 그렇죠? 네. 레즈메가 날라오고 그런 거지. 그걸 이제 심사를 다 해봐서 이제 시나리오는 그겁니다. 이렇게 다 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이 사람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마지막 광고가 나간 날보다 30일 그래 이후에 이제 우리가 펌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펌 시스템을 통해서 LC를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기간이 두 달이냐 뭐 딱 맞냐 뭐냐 그런데 대충 한 두 달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 이 리크루트먼트 기간을요. 네. 그 사이에는 이제 레주메도 받아보셔야 되고 또 인터뷰도 하셔야 됩니다. 또 굉장히 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가 만약에 지원자가 지원을 하셨을 경우에는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왜 떨어뜨리는지 이유도 다 해놔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스폰서를 써주는 회사 입장에서도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네. 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그 인터뷰 기록도 다 해놔야 되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오디시 걸리게 되면은 그 모든 리크루트먼트 그러니까 인터뷰하고 왜 떨어뜨렸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을 다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딱 끝나면은 우리가 이제 뭐 흔히들 펌 막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펌이라는 게 사실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펌이라는 것은 그 시스템 이름입니다. 프로그램 네. 이름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 펌 시스템을 통해서 LC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을 허락을 받는 거죠. 네. 승인을 받는 건데 이제 이걸 자꾸 노동허가증으로 잘못 번역하신 경우가 많은데 아. 좀 보면 이상하게 번역한 건 맞습니다. 근데 네. 노동허가증이 아니고 정확히 서티피케이션이기 때문에 인증입니다. 인증. 네. 인증인데 무엇을 인증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적정임금도 정하고 리크루트먼트도 싹 다 했는데 적정한 후보가 미국 노동자들 중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거. 아. 우리의 모든 과정을 인증해달라고 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 스폰서해달라고 그리고 허락 받는 것이 인증입니다. 그게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이죠. 네. 그럼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렇죠. 펌이 어떤... 이제 승인이 나면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아. 노동청 과정이 이제 다 끝나는 거죠. 네. 지금은 너무 그것도 기간이 오래 걸려서 지금 이 노동청 과정이 1년 반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아, 보통 노동청 평균으로. 과정만 해도 이게 보통 잡이 아니네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 때도 9개월 미만으로 대부분 다 끝났거든요. 뭐 네. 물론 이제 심사가 근데 그 당시는 좀 너무 이제 이민국에서 너무 철저하게 하느라 아. 미처 이제 노동청에는 신경을 많이 못 쓰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조금 더 수월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요즘은 이제 이 노동청 과정이 이렇게 오래 걸린다라는 거를 오래 걸리고 많이 까다롭습니다. 같고요. 네, 심사도 좀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네, 여기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굉장히 조그만 그 테크니컬하게 뭐 별거 아닌 내용으로 자꾸 떨어뜨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 과정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제 인재에서 이민국이랑 이제 프로세싱 인재사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그 프로세싱은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예, 예. 좀 설명. 이제 거기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펌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오디시 안 걸리면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 오디도 없이도 지금 거의 1년 반 걸리는 거거든요. 네. 1년 반도 더 걸립니다, 사실. 어쨌든 간에 그 정도 기간인데 오디시라고 해서 이게 감사가 걸리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리크루트먼트부터 비롯해서 광고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보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디 탈락률도 자꾸 높아지고 특히 이제 그 펌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져서 그 바이든 대통령 초기에는 뭐 거의 44%, 50% 이상 어떤 지역에서는 반도 넘게 오디시 나오고 또 오디 탈락률도 굉장히 높아졌었습니다. 네. 그 바이든 대통령 한 초기 있던 21년 정도 그때는 정말로 굉장히 갑자기 고삐를 조여서 그랬는지 그때 굉장히 많이 거절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디 같은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리크루트먼트하고 관련된 기록도 잘 보관해 놓으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광고했던 모든 기록들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이 이민국 심사만큼 정말 이 이민국 절차는 정말 파일링을 잘 해놓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서류를 잘 준비해 놓으셔야 네. 되죠. 지금은 사실 노동청이 더 어렵습니다. 이민국보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민국으로 이제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네, 예. 저희가 어떤 절차를 또 밟아야 할까요? 예, 그렇죠. 이제 노동청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민 절차가 있는데요. 아까 네. 저희가 뭐 그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 얘기를 할 때 이제 I-130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네. 이제 그 이민 청원서입니다. 청원서로 초청장이라고들도 하죠. 네. Immigration Petition, 이민 청원서인데 이제 그
취업 이민도 이제 똑같이 이제는 고용주가 I-140이라고 그래서 초청장 이민 청원서, 이미그레이션 페티션을 이제 파일해 주는 프로세스가 있고요. 네. 그 초청장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I-485라고 그래서 영주권 신청서를 이제 지원자가 그 신청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I-140과 I-485 요걸 이제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근데 과거에는 이게 문호가 열려있다 닫혀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을 일일이 다 하기가 좀 그런데 열려있다 닫혀있다 의미는 뭐냐면은 보통은 청원서 I-140을 넣을 때 그다음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어야지만 문호가 완전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소개드렸지만 현재는 대기기간이 많이 있죠. I-140을 집어넣고 나서도 3순위 같은 경우 그리고 2순위 같은 경우도 그 우선일자 그러니까 펌을 아까 얘기한 그 접수일자가 우선일자가 되는데 이제 그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지만 I-485를 현재 넣을 수 있는 게 현재 현실이죠. 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문호가 닫혔다는 게 아니고 문호가 많이 뒤로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네. 순위 공이. 아. 그러니까 I-140을 넣고 나서 바로 I-485를 넣을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네. 오래 기다리셔야지만 우선일자가 돌아와야지만 I-485 영주권 신청서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게 이제 I-140을 접수를 네. 하고 나면 네네. 이제 모든 절차들이 다 진행이 됐을 때 마지막 단계로 인터뷰를 또 봐야 하나요? 아, 저 그 인터뷰는 그러니까 인터뷰라는 거는 또 그 I-485를 넣어서 영주권 신청자가 받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 코로나 전국 이후부터는 팬데믹 이후부터는 사실 지금 전수 인터뷰가 아닌 걸로 됐죠. 네.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내내 전수 인터뷰였습니다. 무조건 I-485를 취업인으로 접수하신 경우는 100% 인터뷰가 나왔었는데 2020년부터는 전수 인터뷰가 아닌 것이 됐죠. 이제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네. 그다음에 상당히 그다음에 이제 인터뷰가 거의 안 나오고 저희도 그 이후부터는 취업 이민을 신청하셨을 경우에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이 단 한 건도 영주권 인터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냥 다 받으셨어요. 아, 그런데 여전히 딴 사무실이나 뭐 여러 가지 딴 얘기를 들어보면은 랜덤으로 뽑혀서 한 10% 정도 아주 드물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민관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랜덤으로 뽑거나 또는 상당히 물어봐야 될 아주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경우 네. 아주 극소수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인터뷰가 네. 일단 없습니다. 네. 취업이민 할 시 이 네. 취업이민 신청할 때 고려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예. 일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민국 프로세스를 이제 보면은 네. 일단 I-140이라고 그래서 그 이제 회사가 스폰서가 돼서 영주권 청원서를 집어넣는데요. 네. 영주권 신청이 아니고 패티션 청원서를 이민 청원서를 넣는데 일단 이제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고용주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형태가. 근데 일단은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법인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법인이 이제 일단은 누군가를 영주권 스폰서를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요. 일단 지불 능력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이민국에. 네. 근데 이 지불 능력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회사의 그 택서블 인컴, 그러니까 돈이 뭐 이렇게 다 큰 게 이제 매출이 있고 거기서 이제 사업에 필요한 모든 익스펜스 비용을 다 빼고 나서 회사에서 어벨러블하게 남아 있는 순 이익이 아까 얘기했던 그 적정 임금과 같거나 또는 그 이상이 된다는 걸 보여줘야지만 어빌리티 페이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바로 자동으로 거절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나의 자산의 능력을 내가 그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 그럼 ability to pay 그러면 이걸 그러면은 내가 taxable income만 있어야 됩니까? 뭐 이제 한국분들 net라고 많이 그러시죠? 네. net가 나오는 걸 보여줘야 됩니까? 그게 안 되면 안 되나요? 이제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매출이 굉장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회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재정 담당자가 이제 편지를 쓴다든지 우리가 뭐 몇억 달러의 수익이 나는 회사니까 그리고 직원도 뭐 한 몇백 명 몇천 명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냥 재정 담당자의 편지로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인 업체들이 그렇게 큰 회사는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네트가 그 정도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만약 그게 안 될 경우는 법인세 보고서 뒤를 보면은요 이렇게 대차대조표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 스케줄 L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총 자산에서
회사가 내야 될 부채 부분이라고 그러죠. 뭐 1에서부터 6까지 더하고 그다음에 그 스케줄 L입니다. 거기서 네. 이제 18번, 19번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물론 이제 변호사랑 나중에 상의하십시오. 그 네.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뺀 금액. 그러면 이제 순자산이 나오는데 스케줄 L. 이제 그 순자산, 넷 에셋이라고 하죠. 그 넷 에셋이 아까 얘기한 그 프리베일링 웨이지와 같거나 더 많으면 괜찮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만약에 그 나의 지불 능력, 회사, 내가 아니고 회사의 지불 능력을 이제 증명하는 방법은 신청인이 뭐 종교 R1 비자로 계시든 교회가 이제 스폰서가 된 일반 종교 이민 한다고 그럴 때 아니면 회사에서 H1B로 있든 네. 아니면 현재 뭐 OPT나 뭐 다른 신분으로 일을 하실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신분이라서 그 회사를 위해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적정 임금만큼 월급을 주고 있다는 걸 증명해도 아. 됩니다. 네. 프리빌링 웨이지는 보통 이제 연봉으로 나오니까 12로 나눠서 네. 한 달치가 이제 몇 달치가 쭉 그 정도 됐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또 어빌리티 투 페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외에 자꾸 뭐 돈이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 뭐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할 수 있다고 노동청 규정에 나와 거기 규정에 나와 있지만 그거는 심사관이 재량권으로 해줘 방금 말씀드린 세 개는 그게 맞으면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나머지 뭐 내가 자산이라든지 그 당해 년도에 대차 그러니까 회사가 뭐 이제 막 이름을 바꿔서 법인이 이제 새 법인으로 냈다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뭐 그 당해 년도에 뭐 프로핏 앤 러스 뭐 이제 몇 달치 안 되는 거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것들 자꾸 물어보시는데 물론 그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반드시 해대 주는 건 아닙니다. 그건요. 네. At their discretion. 그들의 그 재량권으로 해줄지 말지를 그 사람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사하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그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세 개 이외에 다른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예, 예. 네. 지금 고용주의 임금 지불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그렇다면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의 어떤 경력이나 학력에 대해서는 조건이 없나요? 아, 많이 있죠. 이제 순위별로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자꾸 예외를 설명해드리면 복잡해지니까 네네. 그냥 2순위하고 3순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2순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근데 이제 무조건 석사학위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석사학위와 관련 그 석사학위를 받은 그 학위가 직종하고 일단 매치가 돼야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석사학위 이상 또는 이제 학사학위와 그 학 그 분야의 5년의 경력을 둘이 합쳐서 2순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분야여야 됩니다. 분야.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3순위를 같은 걸 보면은 학사 학위가 있으셔야 되고 그 직종과 네. 관련해서. 근데 그리고 또 그다음에 2년 이상의 경력. 이렇게 해서 이게 두 개가 합쳐서 숙련으로 보죠. 학력 예. 말고 좋아하는 업종도 있을까요? 미국 이민군이 뭐 학력이요? 선호하는 업종? 직종? 직종. 조금 네. 이제 직종 같은 거는 문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비즈니스 매니저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뭐 엔지니어 좋아합니다. 네, 컴퓨터 사이언스나 예, IT나 뭐 여러 가지 공학 또는 네. 사이언스. 왜냐하면 STEM 쪽을 좋아하는 건 뭐 옛날부터 경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네.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이외에는 문과 같은 경우는 뭐 어카운팅이나 뭐 회계 또는 아까 얘기한 어카운팅 회계 뭐 비즈니스 뭐 이런 매니저들 좋아하죠. 아, 그렇군요. 예, 네. 공학이 제일 좋아합니다. 공학하고 과학. 역시. 사이언스 스템 예 그렇게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3순위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2년 경력 그리고 학사학위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이제 3순위 안에 보면은 경력이나 학위나 아무것도 필요 없는 비숙련직이 있습니다. 아, 네. 이제 근데 이제 분들 옛날에 닭공장을 이분이 또 많이 하셨죠. 네. 예, 닭공장이 캐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 이제 1년 경력이면 안 되냐 근데 1년 경력 당연히 2년 미만의 경력이니까 뭐 1년 미만의 경력도 비숙련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2년이 안 되는 경우.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경력을 옛날같이 이렇게 허술하게 하시면은요. 이거 뭐 당연히 떨어집니다. 아. 2년 경력을 그 회사 그래서 일한 데서 재직 증명서만 받아서는 소용이 없고요. 네. 그 회사를 다니시면서 뭐 옛날엔 가끔싸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택스 낸 거. 네. 그것까지 같이 제출하셔야지만 네.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영주권이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치고 영주권을 네. 취득하셨을 때 아, 난 영주권 나왔어 하고 그냥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네네. 그러면 큰일 난다고요. 아, 예, 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지만 이 영주권이 합법적으로 되려면 고용주는 일단 그 사람을 하여하기로 네. 영주권 신청을 하고 약속을 하고
청원서를 넣은 거고 네. 영주권 신청인은 내가 영주권을 받고 나면 그 회사 가서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미국 노동자들의 기회를 뺏은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 가서 일을 안 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이 네. 회사가 완전 그때 망해서 문을 갑자기 닫았다든지 아니면 뭐 본인이 굉장히 건강상의 문제로 수술해서 수술했다든지 또는 불구가 됐다든지 상해를 입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 없이 그냥 가서 일을 안 했다. 네. 그러면은 그 영주권 자체가 합법적인 영주권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 때 상당히 무리, 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아, 물론 문이 좋아서 안 물어보고 넘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영주권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민국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고 나시면은 그 회사에 가서 무조건 일을 일정 기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일정 기간이라고 하면 많을수록 좋다 그게 다릅니다. 뭐 네. 6개월이면 괜찮습니까? 자꾸 이렇게 부담스럽게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게 아니고 길면 길수록 좋다입니다. 네. 딱 무슨 6개월까지 봐줘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아, 제가 인터뷰 가서 이제 하도 시민권 할 때 꼬치꼬치 물어보는 이민관이 있어서 도대체 얼마쯤 돼야 이 시민권 신청할 때 얘기를 안 물어볼 겁니까? 제가 웃으면서 네. 얘기하니까 아, 변호사님 카운서 at least two years 막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네. 아. 그 사람만의 기준이겠죠. 네, 그렇죠. 아, 물론 뭐 법으로 정해진 건 없다. 법으로 정해진 네. 건 없습니다. 뭐 3개월 6개월에 일하신 경우도 괜찮은 경우 여러 번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정해진 거 아닙니다. 네. 영주권 심사하시는 분의 재량으로 해줄지 말지 그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아, 오늘도 정말 많은 정보 주셨는데 예, 예. 끝으로 좀 현재 이 취업 이민의 예. 대한 조언의 말씀 간단히 나눠주시고 예. 우리 변호사님 연락처 안내도 부탁드립니다. 예, 예. 네. 일단은 첫째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청 과정이 진짜 길어지고 자꾸 까다로워지니까요. 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영주권 받고 나면은 실사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왔을 때는 이제 그분의 그 영주권 스폰서 받으신 분. 네, 대해서 급여 기록 잘 챙겨 놓으셔야 되고 네. 어떤 직종으로 신청하셨는지 잡 디스크립션 같은 것도 이제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항상 파일링을 예, 잘 해 놓으시고 예. 자료 잘 킵해 놓으시고 예, 특히 임금 기록, 네. W2나 이런 거 페이스톡 같은 거 꼭 챙겨 놓으십시오. 잘 회사에. 알겠습니다. 네, 오늘 법률 상담 이 시간 이민법 청관우 변호사님과 함께 5월의 영주권 문호 소식과 함께 취업 이민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 함께 나눠 봤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어디로 연락드리면 예, 좋을까요? 예. 사무실이 LA 하고 부에나파크 두 군데 있고요. 네. LA는 13232-1655, 13232-1655. 그리고 이제 부에나파크 사무실은 714-522-5220. 네. 714-522-5220으로 연락 주십시오. 네, 청관우 변호사님 사무실 연락처 안내 다시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오피스 714-522-5220. LA 오피스는 213-232-1655번입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귀한 정보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